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장기 휴방에 들어갔었던 트위치 스트리머 겸 유튜버 랄로가 방송을 통해 근황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DJ 랄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가상화폐 거래 등을 콘텐츠로 트위치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랄로는 지난 4월 30일 이후 트위치 TV 방송을 하지 않고 휴방을 했었죠. 그 이유는 랄로가 당시 가상화폐에 고액의 투자를 했다고 밝힌 것 때문으로 보였는데요.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랄로는 아직 방송할 준비가 안 되긴 했다. 방송을 완전히 마음의 치유가 되고 웃으면서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다라며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랄로는 잃은 것의 3분의 1이라도 좀 복구를 해서 스스로 금융치료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게 제 스스로도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보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려고 들어오는 건데 제가 암울하게 있으면 그런 거 보러 오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그동안 방송을 켜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돌아오고 싶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읽는다. 멘탈이 완전 나갔다. 이젠 안 되겠다 싶다라며 오늘 일단 남은 거를 빼야 될 것 같다. 이대로 계속해도 돈을 복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랄로는 정확히 X된 날이 5월 5일이라며 하루 만에 20억 날라갔다. 제가 총 잃은 돈의 금액을 말하면 여러분이 믿겠냐? 인증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죠. 특히 그는 선생님 방송으로 20억 다시 봅시다 라는 한 네티즌의 응원에 20억 잃었으면 진작에 웃으면서 공중제비 돌면서 방송 켰다라며 3천으로 시작해서 100억까지 벌었었다. 그런데 최근 두 달 동안 80억을 잃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와 80억을 잃었다고? 그래도 그럼 20억 남았네, 엄마 미안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랄로의 비트코인 투자 실패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